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중국의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좀 완화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뭐 면세점주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갑상승의 음봉에 사실상 어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왜 샀냐? 오늘 그대로 다팔 건데 왜 샀냐라고 묻고 싶은데 알수 없죠. 그들의 마음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섹터는 언제부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화장품 관련 주라고 볼수 있고 리오프닝 관련 주를 볼수 있거든요. 자, 거기 있어가지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소식에 화장품 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는 중국 대외 도시들의 이 방역 완화 소식에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는데요. 중국 제조업 허브라고 볼수 있는 강동성, 정저우는 하이주, 테너, 바이유안 등 도심 9개구의 방역 봉쇄가 전면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우리 기업들이 또 연관된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중국에 좀 중국이 빗장을 좀 풀어야 중국의 소비도 좀 완화가 되고 소비도 늘어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국에서 방역을 좀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순 강조는 이날 이제 하이주 테너 바이유는 도심 9개 구의 이 전면 방역 방세 완화는요. 사실상 강저우 내 강동성 내 경제 소비가 가장 큰 도시라고 볼수 있고 인구가 사실상 가장 많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수출입 규모도 소득 기준으로 강동성 내 3위라고 볼수 있는데 인구수로 보게 되면 통계청이 지금 넘어온 자료를 보게 되면 한 1,500만 명 이상의 지금 소비를 여력이 있는 젊은층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소비주 중에서 사실상 화장품주가 이렇게 사실상 이 들뜨고 이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모멘텀이 앞서 가지고 지금 부각을 밟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셧다운 쇼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에 나가기 대해서는 첫 번째 화장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 상식인데 당연히 작년에 한번 2021년 후반하고 초반에 한번 봉쇄 완화를 했을 때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야, 요번에 이 봉쇄 완화 효과는 오히려 더 예전보다도 틀릴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리오프닝 코로나19 때문에 꽉 막혀 있다가 풀리면서 뭔가 시장이 달라지는 듯한 관련된 종목들의 부각이 받는 모습을 저희가 우리나라 봉쇄가 풀릴 때 한번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중국 쪽의 방역 정책이 좀 풀리면서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규모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 쪽에 어쨌든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되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리오프닝,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 종목들,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행도 있고, 항공도 있고, 뭐 엔터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화장품도 있고요. 이 중에서 원장님은 어떤 테마를 가장 잘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직접적으로는 제일 빨리 밸류가 따라오는 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섹터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중국 쪽하고 대한민국 현재 테마로 엮여가지고 볼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 쪽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OEM, ODM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 매출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쪽을 여러분들 최선호주로 좀 봐야 되는 인것 같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세 가지 한번더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차트도 보면서 흐름 좀 체크해 주시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차트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어가지고 지금 화장품 관련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따라오는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PBR 중에서 제일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뭔가 하지 아십니까? 뭘까요? CNC 인터내셜,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을 먼저 차트를 보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기업의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포인트는 색조 화장품 개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2022년 상해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최대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올해 이 다른 종목들 비해 가지고 주가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차트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LG 생활건강까지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있는 HTS를 보시게 되면 아니 1년이 뭔가 하고 2년 동안 흘러내렸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박스권에서 상하 오히려 더 업앤다운 자체는 시세를 주는 차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째 보면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빨간 줄이 보이는데 빨간 줄만 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및 미래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빨간 이 장대 양봉이 장대 음봉이란 뭐냐. 자, 60일선도 지지 못할 것 같으면 60일, 다시 말해서 3개월 후도 못 본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대 음봉이 나는데 장대 양봉이 나서 지지 캔들 후에 지금 현재 모멘텀을 받아서 급소를 나온 뒤에 전고점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을 넣는다. 으로 보게 되면 자,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의 골드크로스 후에는 지금 현재 고점에서 나오는 두 번째 급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저희 실전 투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2021년도 작년이에요. 작년에 21억을 거뒀는데 자, 혹시 보시게 되면 2022년 올해 컨센 자체는 140억에 육박합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500% 성장한 현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CNC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지금 다른 종목 이야기는 드리지는 좀 애매하지만은요, 역성장, 적자 나는 종목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한없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은 뭐든지 영업이익이 좀 따라와야 된다라고 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 번째. 다음 종목 뭘까요? 예,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 인수한 회사 아니야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CJ 헬스케어를 인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EM, ODM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CJ 헬스케어를 인수한 HK 이노웨인 아시고 계시죠? 네. 자, 이쪽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원래 2020년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 봉쇄가 왔을 때도 사실상 집에서 좀 술을 좀 많이 드셨나 봅니다. 네. 자, 헛개수부터 해가지고 많이 좀 사 드셨는데 자 그게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이 1,200억에 2021년도 역성장했습니다. 네. 자 800억에 올해 드디어 이 4분기 영업이익의 호조가 드디어 나타나는 바람에 오늘 올해는 2020년도에는 999억, 1000억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향을 찾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 OEM 매출이 좀 못 따라온 거에 있어가지고는 회사 측에서 이번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내년에는 가파르게 올라온다는데 네. 내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추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드디어 4분기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시기가 들어오니까 역시나 아니면 다를까 21선 돌파하는 이 급소가 한번 나온 다음에 네. 이번 이 봉쇄 완화 조치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전고점에 매물을 먹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월요일장에 갭상승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5일선 다시 말해서 월요일장 화요일장에 자 시속 게임이 날 겁니다. 오늘은 오늘 양지수 보합권 출발하자마자 어제의 양 매수에 다 토해냈다. 면
월요일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는 쪽은 자 어제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음봉이 나는 쪽이 내일 월요일장에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오늘 양봉이 난 종목들은 월요일장에 오히려 더 음봉이 깊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봉의 음봉, 그리고 단봉의 양봉이라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는 5일선이라고 생각해서 좀 봐주셨으면 싶고요. 네.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장에 여러분들이 단봉의 음봉, 음봉 공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커스맥스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요, 지금 현재 너무 오랫동안 이 저평가, 흘러내리면서 저가 매력이 있을 만큼의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그 전에 어떻게 내려왔냐. 매물을 층층층층층이 쌓아놓고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V자가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무겁지만은 확실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OEM, ODM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코스맥스는 자,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부 피부 자극을 받는 이 스킨케어의 브랜드 회사부터 시작해서 네. 자, 화장품 계열사를 있습니다. OEM을 좀 유명한 회사들도 꽤 많죠. 영업이익을 좀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콜마처럼요.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네. 멈췄습니다. 그 네. 이유는 2021년도에 1,200억에 2022년 올해 컨센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역성장하게 되었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예상 컨센이 4분기까지 합치면 한 740억 정도 예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분기인데 이 4분기에 영업 컨센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된다? 다 반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오랫동안 층층이 쌓아놓은 매물을 소화하려면 또 천천히 또 올라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양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여도 여러분들은 월요일장하고 다음 주는 전고점에 매물을 받는 음봉 공략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추려서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정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장품 관련해서 탑픽 최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자, 오늘의 최선호주는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처음 말씀해 주신. 네, 맞습니다. 자, 이유는 영업이익이고요. 네. 두 번째는 탄력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많이 올라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생각보다도 다음 주에는 좀 화끈하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자랑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이라면 네. 오히려 더 그 세 종목 중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 설명을 네. 가볼까요? 네,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으니까요. 바로 네. 가격 전략 바로 주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목표가는요. 3만 300원. 그 이유는 작년 상장할 시기에 상한가 뿐만 아니라 매물대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데가 3만 1,500원에서 600원, 800, 2,000원 자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단 자리인 3만 3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시속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수가 많이 돌아서면 오늘 양봉이 난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음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자리를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자리를 보고 손절가는 2만 2,500원 자리를 보고 다음 주 음봉 공략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 대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CNC 인터내셔널 저희가 한번 올해 연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면서 목표 가격 3만 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선 예고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